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5년 차에 접어든 33살 외로운 늑대 이들입니다. 직장 생활에 큰 낙이 없는 요즘은 남는 돈으로 목돈을 좀 벌어볼까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요. 마땅한 투자처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몇년 전에는 기사에서 가상화폐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주변에서는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는 그런 앓는 소리만 들은 터라 선뜻 투자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배포가 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옥상에서 직장 동료랑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접했어요. 커피 한잔 해. 좋다. 커피는 이 맛이야. 커피 맛이 어때? 뭘 어때? 쓰기만 하지. 인생처럼 커피도 쓴맛이 최고라니까. 무슨 애늙은이 같은 소리야. 연애를 너무 쉬어서 멘트도 쉬었구만. 힘내, 친구야.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데 너의 짝도 곧 나타나겠지? 어? 우린 아직 점자나 안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들떠 있어? 좋은 일이 또 있어? 커피 맛도 왜 그러냐 물어보고. 너 여기다 뭐 했지? 아, 이 친구 많이 힘든가 보네. 말끝마다 툭툭. 마음을 좀더 너그럽게 가지라고. 그냥 혹시 이 커피 사 먹을 돈으로 빌딩 투자할 수 있다면 믿겠어? 에이, 말이야 방구야. 그게 가능하면 모두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 일도 꾸역꾸역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참 속고만 살았나? 사실이라니까 이거 봐봐. 동료의 소개로 커피 한 잔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수 있고 수익률 또한 높은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엔 무조건 좋은 투자는 없기 마련이죠.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더군요. 부동산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리츠와 P2P 상품을 비교하는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SLB라는 상품이 리츠 상품과 비교돼서 불황에도 떠오르는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말을 듣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안전한 투자라면 용기를 내고 싶네요. 모아둔 돈은 현재 7천만 원 정도 있고요. 투자는 일단 3천 정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수익률은 8% 이상이면 좋겠고,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이 주목적입니다. 저도 앞으로 결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이 주 목적인 외로운 늑대 이대리님의 사연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연기 덕분에 확 몰입이 됐는데, 커피 한 잔으로 빌딩 투자할 수 있어? 이러니까 조금 사기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인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3살 남자분이시고요. 직업은 회사원이고, 모아둔 돈은 7천만 원이지만 일단 투자는 3천만 원부터 해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수익률 8% 정도고요. 특징이라면 배포가 작다. 그래서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다른 이제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매달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안할 것도 같은데, 이렇게 투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네. 돈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아, 후발성. 네, 그래서 써도 써도 부족함이 없는 게 네. 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날아가요. 그래서 다시 날아가죠. 네. 최근에 기사에 따르면 직장인 6명 중한 명은 직장 후 알바로 투잡을 하는 이 직바생이라고 또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직바생이라는 말이 네, 있네요. 직바생이라고. 네. 네. 또 이렇게 투잡을 뛰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투자금을 불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선 건 건강이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이왕이면 조금 시간을 절약하면서, 체력도 좀 아끼면서, 수익을 또 부수적으로 낼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커피 한 잔으로 투자 가능한가요, 대표님?
물론 가능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 아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아. 예, 즐겨 예. 마시고 있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그 한참 금연 재테크라는 게 유명했었습니다. 담배 한 갑. 담배 한 갑으로 매일매일 네. 투자하는. 투자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것을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자금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5천 원 이상부터 투자 가능하니 여러 번 연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중심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 한 잔 값이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커피 거의 사실 매일 사 마시거든요. 그렇게 한 달 값을 모아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면 아마 도전을 해볼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시면 일단 처음에 이분이 리츠라는 걸 듣고 관심을 갖게 되셨잖아요. 리츠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리츠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이지 않습니까? 네. 만리장성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에 사서 만리를 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커피 한 잔값, 5천 원, 만 원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커다란 돈이 돼서 부동산을 사서 건물주가 되고 그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월세 소득을 나눠서 가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리츠 상품은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상품은 주식회사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 리츠 상품의 주관 부서는 정부 주관 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우리가 또 염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에 대해서도 감면 효과가 일정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리츠는 내가 커다란 돈을 갖고 건물을 사지 않는 일반의 소액 투자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커다란 건물을 살 수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 즉 임대료를 나눌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커피 한 잔 값으로 빌딩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네요. 그럼요. 팩트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게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점이 걱정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사님? 예, 리츠는 원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는 이제 평가를 원래는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리츠 상품이 주로 이제 덩치가 큰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 그런 임대 수익이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렇게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부동산 리츠 상품에 경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불황이 지속되는 이런 시기 또 왜냐면 앞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하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에 떠 있는 별처럼 바로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이 대리, 배 대리, 우리 차 회사님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항상 입 모아서 외치는 바로 SLB 상품입니다. SLB군요. 네. 네. SLB 또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황에도 안정적인 투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SLB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SLB 개념과 제가 왜 추천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LB의 네. 개념은 Sale and Leaseback, 사서 재임대한다. 즉, 대출을 쓰고 계신 한 개 차주의 그 대출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 개 차지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네. 그분에게 재임대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SLB 상품을 추천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개 차주에게 자기 집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살 수 있게끔 하는 혁신적인 포용적 금융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안정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고 있는 주거용 시설에 대한 임대료로 투자가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그러니까 SLB와 리츠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라는 점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사님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 수익률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혹은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 전문적인 운영과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투명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은 그러면 임대료에서 나오는 돈을 이제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거고 배당 수익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배당 수익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하면 지분대로 이제 받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대리님께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리츠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마음을 접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리츠와 오피스 공실률은 뗄 수 없는 관계겠죠? 리츠의 수익률은 임대 수익률과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이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리츠 상품의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투자 건물의 공실률이 늘고 임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리츠 수익률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리츠 펀드와 그리고 일본 리츠 펀드가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무려 각각 -20.7%와 -10.2%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20%대라면은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가 우리 언제나 불황에 하면 불황기에는 SLB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데 SLB가 리츠보다 더 좋은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그 사연을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소심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리츠와 SLB의 가장 큰 특징을 비교하자면 부동산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동산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 리츠에서 구매하고 있는 부동산 상품들은 대부분 대형 건물 오피스거나 쇼핑몰이거나 이런 상업용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축물은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오피스 경우는 오피스의 사무실이라고 하죠. 사무실에 임차를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코로나19처럼 사업 여건이 안 좋으면 네, 직격탄을 맞을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폐업할 수도 있고 임차료를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제 투자자들에게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SLB 상품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 가장 경기 민감도가 둔하다고 하는 주거용 상품 그리고 즉 한계차죠. 내가 살던 집에 재임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도가 좀 둔화하고 안정적이다라고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리츠와 SLB 모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SLB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츠의 경우에는 대형 상가나 뭐 오피스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SLB 상품은 개인의 주거지, 특히 실거주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조금 덜 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정말 궁금한 건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안정적이긴 한데 도대체 얼마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환 스케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사님? 네, 1년 예상 상환 스케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달을 보시면 첫째 달과 둘째 달의 차이가 발생하는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이자 차이가 그거는 이제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금은 3천만 원이고 예상 수익률 8%, 기간은 12개월 1년입니다. 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세전 수익은 240만 원입니다. 자, 총 세 후에 받게 되는 수익은 이자를 제하면 세금을 제하면 174만 원을 수령을 하시는데 12개월 차에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174만 원을 받으셔서 3,174만 원을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LB는 제가 5년 동안 한계차주가 거주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5년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매년 174만 원을 이자를 받으셔서
5년 후에는 87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시는 그런 스케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3천만 원과 87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최종 수익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상환 스케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SLB는 불황에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주목받고 있다. 이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될 점들 또 알고 있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테크 꿀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대표님부터. 네. 시장 흐름의 재테크 방법을 선택하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선이 많이 드는 이 시점에서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테크 방법을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듯이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어떤 꿀팁 전해주실까요? 네, 엔잡의 수익을 SLB로 활용하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잡을 하시게 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동산 침체에 맞는 SLB를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꿀팁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러한 꿀팁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이사님?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고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02-2128-3330으로 사전 예약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이나 방송 끝난 이후에나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